누나! 구대영씨! 야, 우연히 식당에서 자주 보네. 혹시 뭐 내 뒤밟아요? 진짜 나한테 밟히고 싶어요? 우와, 표현 한번 과격하시네. 아, 나는 반가워서 그런 거죠. 근데 포장에 가면은 날씨 추워서 가다가 다 굳어버릴걸요? 그냥 여기서 먹고 가요. 그래요? 굳어요? 아줌마! 냉채 족발 포장한 거요. 그냥 주세요. 먹고 갈게요. 근데 일행은 어디 갔어요? 일행 없는데? 네? 그럼 혼자 먹으러 왔어요? 다른 것도 아니고 족발을? 아니 뭐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? 나 원래 혼자 먹으러 잘 다녀요. 난 주워도 못하겠던데. 안 창피해요? 예? 창피요? 혼자 먹는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식사법, 식사의 진리. 그 이유를 알려주죠. 야들야들한 게 아무튼 제일 맛있답니다. 어떻게 좋은가? 불족발 어떠세요? 아니요, 전 냉채족발이야. 일반 족발. 일반 족발.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많을수록 원하는 메뉴는 많아지고 의견이 엇갈리는 게 당연지사. 하지만 혼자 먹는다면 이모 족발 주세요. 내가 원하는 메뉴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죠. 게다가 다른 사람과 함께 먹다 보면 나조차 왜 이럽니까? 다 사무실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? 신권 언제 따올 거예요? 신권을 따와야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 거 아니에요? 사무장님! 식사 속도와 예절 등의 눈치를 보게 되고 원하는 부위를 못 먹게 되지만 혼자서 먹는다면 아무런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오직 나만을 위한 식사를 할 수 있죠. 어때요 누나 내 말이? 야, 이제 뭐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먹는구만. 죄송한데요. 일행 두 명 더 올 거거든요. 아예. 왔어? 구대영 씨는 아직 안 왔어. 어? 언니 톡 못 봤어요? 대영 오빠 약속 있어서 못 온다던데? 그래? 복직했어요? 축하. 근데 난 고객하고 선약이 있어서 패스. 정말 이거 언니가 쓰는 거예요? 우와, 짱짱걸. 많이 먹어. 네.
끝내고 마시는 맥주의 맛 로망이었거든요. 그래 이 맛이지. 나도 두 번 다시 못 느낄 줄 알았다. 아 맞다, 나도 언니한테 줄 거 있는데. 이게 뭐야? 제 봉투 소리 시끄러웠을 텐데 언니가 참아줬잖아요. 미안하고 고마워서 바라컵도 하나 만들었어요. 진이 너 진짜 솜씨 좋구나. 너무 이쁘다. 고마워. 다행이다 언니가 좋아해줘서. 아 너 바쁜데 이제 그만 갈까? 자 잠깐만. 뭐예요? 아 내가 자주 가는 맛집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주인장이 이렇게 다 먹은 빈 그릇을 항상 찍어서 올리거든. 나도 찍게 되더라고. 그거 대영 오빠 블로그랑 똑같네? 대영 오빠도 빈 그릇 찍어서 맛집 포스팅 하거든요. 뭐? 이거 봐요. 완전 특이하죠? 어? 이거 식사 블로그인데? 그럼 식사님이 구대혁 씨였어?